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우 고 김주혁의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 김주혁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으로 판단된다며 알코올이나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동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. 심근경색 여부에 대해서도 심근경색이나 심장 전도계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부검 결과와 함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으며 오늘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